혼자 하면 좀 그런데. 어떡하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그 저는 방탄소년단 태연이라고. 다들 잘 계셨나요? 여러분 혹시 어디 딱 놓고 노래 불러 주십시오. 자,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면은 준비 완료라고 댓글 써 주시면은 제가 할게요.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위험해서 일단 안 켰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입니다. 이제 되게 아미분들, 많은 아미분들한테 생일 축하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제가 생일 축하를 되게 많이 받고, 그리고 막 아침 뉴스까지 나오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막 너무나 많은 기부도 해주시고, 전광판도 막 이렇게 있는 것도 봤고, 카페 컵홀더에도 막 제 얼굴을 막 넣어주시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되게 많이 봐가지고, 꼭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위버스 갔는데 그 생일 축하 글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응원하기를 못 눌렀지만, 그래도 정말 많은 아미분들의 축하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거는 스노우플라워를 낸 것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나 감사하다고 얘기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눈 뜨자마자 이게 우랴부랴 달려와서 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밥을 안 먹어서 김밥을 좀 먹으면서 할 거예요. 그래도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 김밥이 그 이에 낄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너그럽게 봐주시면. 이거는 디저트고요.
이게 참 너무 오랜만에 브이앱을 하는 거라 뭔가 어색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 회사 분들이 이렇게 직접 준비해 주셨어요. 여기 보면은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고 정말 별로 그렇게 못 나온 사진들이 있는데 만족하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씩 하나하나씩 한번 볼게요. 이거는 달려라 방탄. 이건 무슨 뭔지 모르겠고 앨범일 거예요. 이거 위봤어요. 이것도 뭐 이거는 뭐 화보. 화보 위버스 콘서트 달려라 왕타. 여기 이름 보면 부라고 저 아닙니다. 아, 그리고 보이나? 보이진 제가 아미 여러분한테 아미 여러분한테 제가 좀그 수염이 있는 모습을 안 보이고 싶어서 면도를 했는데 피가 나네요. 여기서 피가 좀 나서 자국은 뭐좀 즐겨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뾰루지가 났는데 뾰루지가 나서 제가 짰는데 점이 되려고 하네요. 그래서 안 없어지고 있습니다. 안 자면 더 난다고요? 네. 괜찮습니다. 이게 사람이 날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하는 거지 뭐. 새로운 사람 왔다고 생각하시고 사람은 아니지만 뭐 야채 김밥이야. 야채 김밥을 제일 좋아해. 이거 해외 아미분들은 되게
안 드셔 보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김을 일단 깔고 밥을 이렇게 깔고 이런 뭐 오이, 당근, 계란, 소시지, 단무지, 우엉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은 다음에 길쭉하게 그리고 돌돌 말아서 원래는 잘라 먹는 그런 건데 저는 원래 잘라 먹는 거를 좋아하지만 그래도 안 잘라 먹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한 번쯤 먹어보세요. 죄송해요. 제가 읽으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위버스를 볼게요. 너무 글이 빨라서 잘 모르겠어요. 위버스를 보고 석촌호수 산책하다가 봐서 찍었어요. 태영 오빠 생일 축하하고 건강 맨날 맨날 하고 코로나 진짜 진짜 조심하세요. 윤기용 혹시 할때뭐 했어요? 저 떡꼬치 쌀좀 하고 싶은데. 질문 타임 뭐 이런 거 했나? 네, 뺨을 친구 있는데. 썩 그렇게 막 반갑진 않네요. 이게 화장으로도 안 지워지더라고요.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했어. 밸런스 게임 하자. 밸런스 게임 합시다, 우리. 시작. 왼쪽 눈 갖고 오른쪽 볼지 이렇게 이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약간 이런 건가? 밸런스 게임 볼게요.
애교 보려고 하는 거야. 5살 정국이, 정국이 다섯 명? 전 5살 정국. 그 티티님께서 곰 호랑이. 아 죄송해요, 제가 입에 뭐 낀지 한번 확인 좀 할게요. 못 웃겠다 이거. 안 꼈어요. 고모랑이 자, 곰호랑이. 그 싸우고 있다면서요. 곰이랑 호랑이랑. 곰 편, 호랑이 편 분들이랑. 호랑이, 잠깐만, 잠시만요. 아, 곰파가 맞네. 곰이 맞네. 저 자꾸 곰곰거리니까 곰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자꾸 곰곰곰 하니까 저도 곰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서. 호랑이 씨는 죄송합니다. 호랑이 씨 탈락하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뭐 울고 계신 거 아니죠? 울면 정중할게요. 딸기만 평생 먹기, 딸기만 평생 안 먹기. 와, 이건 너무 힘들다. 전 딸기를 평생 안 먹겠습니다. 딸기만 평생 먹으면은 딸기 귀신 돼가지고 안 돼요. 전 딸기를 평생 안 먹겠습니다. 다음 생엔 아메리카노 코코넛 주스. 코코넛은 약간 그또둘다 너무 싫은데. 아메리카노는 진짜 사약 같아서 못 먹겠고, 코코넛은 그 속이 아파요. 그나마 코코넛 주스.
얼죽아 짜죽아가 뭐야? 아시는 분? 얼어 죽는 아저씨? 아이들? 아그들? 뭐야? 얼죽아 쩌죽아 아가 뭐지? 얼어 죽는 아, 얼어 죽는 암이 쪄 죽는 암이야? 이게 뭐야? 얼어 죽는 아메리카노. 죄송합니다. 다안 먹어야지. 얼어 죽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얼죽코 떠죽코 얼어 죽어도 코코아 뒤 죽어도 코코아 여름의 패딩, 겨울의 반팔. 난 겨울의 반팔. 저 원래 몸에 열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잘때 에어컨을 좀 틀고 자야 돼요. 틀고 이불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제가 잠이 좀잘 옵니다. 나의 멋진 콧구멍은 왼쪽 오른쪽. 장발 짤머. 이거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자꾸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은 짧은 머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크고. 그래도 막 엄청 장발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길고 펌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이거는 날마다 좀 다르네요. 5살 흰맨뱅 5명. 저는 안 받겠습니다. 복근 운동, 팔 운동. 좀 복근 안 해요. 베이비 배. 그래요. 그거 제가 녹음한 건데 약간 사람들이 잭 니콜슨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사실 그거 제가 녹음한 겁니다. 그 스노우 플라워의 그 2절 이제 싸비 전에 그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man 이런 그 가사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녹음을 했는데 그게 그냥 녹음을 하고 라디오 톤으로 그냥 그걸 살짝쿵 바꿔본 건데 그거를 이제 잭 니콜슨이랑 많이 잭 니콜슨의 대사를 가져왔다 잭 니콜슨의 대사를 붙였다로 너무 좋다 막 이런 얘기 많더라고요. 그거 제 목소리입니다. 그거 말고
I love you도 그렇고,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man도 그렇고, 그 다음에 ladies gentlemen, big boy 이것도 되게 거기에 Snowflower의 제 목소리 여러 개가 많아요. 여러 개 있어요. Ladies, gentlemen, 이것도 있고, I love you. 이것도 있고,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man. 이것도 있고. 그것부터 뭐지? I give it to you. 이건 오케이는 제가 영화 그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보다 좋을 수 없다. 그것도 있고 뭐 I love you도 나 홀로 집에 2에 나오는 그 호텔 그 사람의 대사를 따라 한 거고 그다음에 오케이는 그 이거는 좀 에이 거짓말 하지 마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데 그 타이타닉의 잭 이거를 오케이 다음 할게요. 양손 꼭 쥐고 손톱 냄새 맡아주세요. 왜요? 이거 글 적으신 분은 혹시 꼬리한가요? 난 좋은 냄새 나는데. 리오나님께서 적어주셨습니다. 굿샷. 멜로디 먼저, 가사 먼저. 이거 저 멜로디 먼저요. 멜로디 먼저 쓰고, 가사 쓰고, 그 다음에 멜로디를 한 음절 한 음절마다 가사를 한번 써보려고요. 아니면 그 파트가 끝날 때쯤까지. 8마디까지는 멜로디로 다 쓰고, 그 8마디를 가사로 쓰고, 다음으로 넘어가던가, 아니면 다 쓰고, 가사로 넘어가던가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가사를 먼저 쓰면은, 가사를 먼저 쓰면은 가사의 음절에 따라서 멜로디가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멜로디가 안 나올 때도 있고,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멜로디 먼저 씁니다. 제가 키가 이번에 또 자랐어요. 이번에 저희 아빠가 180인데 아빠랑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아빠보단 작을 거예요, 제가. 쌍꺼풀 X. 저는 쌍꺼풀 X. 이게 참 이게 아직까지 스트레스 받는 게 이게 짝눈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뭔가 약간 짝눈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에피소드는 없어요. 다리 예쁘네요. 치키가 키레이 됐으네. 다리 예뻐요라는 뜻 알죠? 엉덩이는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뭐 그러고 보니 그렇네.
난 진짜 모르겠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믹스테이프 솔직히 여기서 스포 다 해주고 싶은데 어차피 밀릴 거. 그 다음날 회사의 반응을 한번 보고 싶은데. 어차피 밀릴 거. 그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 이거랑요. 거랑요. 이거랑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회사 말잘안 들어서. 이거랑요. 아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그 되게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많이 만든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이면 아미들도 다 아시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음악. 그리고 내가 해보고 싶은 음악. 근데 막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태영이가 이런 걸 좋아했었나? 네, 좋아했습니다. 근데 아쉽지만 조금 밀리니까 기대를 많이 하지 말아주세요. 좀만 약간 낮추고 있다가 나중에 제가 나올 것 같아요라고 하면 그때 올려주세요. 자, 지금은 아무래도 막 무리해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면은 오히려 저는 더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준비될 때 하려고요. 준비될 때 내려고요. 이게 타이밍이나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제가 준비됐고 나 이제 장전 완료 하면은 끝에 타. 케이크에 있는 태영이한테 초점이 맞춰진다고요? 예? 혹시 스텝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숟가락 돼요? 2020년대에서 바뀐 가치관. 2020년대에서 바뀐 가치관이 너그럽게 생각하는 거. 그냥 생각을 좀만 더 유유하게 하고 싶어요. 조바심 때문에 무언가를 쫓고 싶진 않고 그냥 내가 할수 있는 거. 내 속도에 할수 있는 거. 그냥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것들은 단체는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내 개인은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은 내 속도에 맞춰서 내가 걸어가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빨리 아미들이 들었으면 좋겠어 가지고 믹스테이프에 한 곡, 두곡막 그렇게는 뭐 따로 그냥 미리 들려주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한번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고 연초나 아니면 연중 연말은 아니고 뭐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미가 날더 좋아한다. 내가 더 아미를 좋아한다. 저는 아미가 나를 더 좋아한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다가 그 스노우플라워를 작업할 때, 아, 내가 아미 너무 좋아하네. 죄송합니다. 저 선배가 아니고 제가 선배가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를 보는 사람들만. 선배관이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고 선배관이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뭐 말씀해 주신 걸로 따라가겠습니다. 다수결 하세요. 믹스테인 말고 욕심내는 거야? 없어요. 스노우플라워 스윗나잇. 아, 저 요즘 스노우플라워 좋은 것 같아요. 호랑이파의 심신 안정을 위해 호랑이파 탈락 발언을 철회해 주세요. 나 계속 울 거야. 안 돼. 태영이는 호랑이. 닉네임이 김호랭호랭입니다. 이분. 철회할게요. 근데 곰의 매력이랑 호랑이의 매력을 저그 나중에 또 브이앱을 할때 위버스를 통해서 곰의 매력과 호랑이의 매력을 상세하게 알려주시면은 제가 잘 읽고 뭐 보고 이게 낫네 하겠습니다. 광대뼈에는 상처인가요? 아니요. 이거 뾰루지. 네. 아, 노래 틀어도 되지? 노래 틀게요.
아, 왜 비데이냐고? 버스데이. 저 몇 분 더 할 수 있죠? 제가 이거 끝나고 아! 제가 이거 끝나고 거기를 가야 돼서 위버스 그래서 아쉽지만 아. 어? 이 곡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약속할게요. 얼굴은 못 봤지만 그래도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일하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잘할게요. 더 멋쟁이 될게요. 많잖아 숨은 크게 쉬고 널 덧붙일 꽃들을 봐 내 옆에 따뜻한 온기를 느껴줘 자리 잡는 꽃을 널 잡아줘 뿌듯한 지켜줄게. 가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이것만 듣고 갈게요. 그리고 이거 제가 녹음했거든요. 마지막으로 위버스 딱 보고
감사합니다.